네, 안녕하세요. 이번에 맘바 리니어 타임 시퀀스 모델링 위드 셀렉티브 스테이트 스페이스 발표를 맡은 이 펀드멘털 팀의 정강민입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트리플 AI에서 이 업셋을 예상했는데 리젝시 돼서 좀 당황한 부분이 있긴 하지만 요즘에 핫하기도 하고 계속 발전되고 있는 분야라서 한번 리뷰 진행해 보겠습니다. 우선 이제 맘바라는 논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기존에 발전해온 길을 좀 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주로 연구하시는 분은 이 스탠포드의 알버트 구라는 연구원이 진행하고 있고, 많은 이런 자료가 있긴 한데, 직관적으로 좀 이해하기 어려운 분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상태 방정식을 한번 살펴보면은, 일단 요게 제어 이론에서 나온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 동역학 시스템에서 현재 상태를 기술하는 데 사용되는 약간 일련의 수학 방정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방정식이 시스템의 현재 상태와 이 입력을 기반으로 시스템의 미래 상태를 예측하는 데 사용된다고 하고, 그리고 이제 여기 주로 이제 제어공학이나 로봇공학, 그리고 전기공학 등에서, 시스템의 이제 동적인 행동을 모델링하고 분석하는 데 주로 되어 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두 개의 이제 방정식이 있는데, 첫 번째로 보이시는 게 state equation, 그 상태 방정식입니다. 동적인 특성을 나타내고, 여기에 이제 지금 대문자로 다 표시되어 있는데, 이 x, 원래 여기 t는, 그래서 이 상태 벡터, 그러니까 시간에 대한 이 포함수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여기 이 부분은 이 시간에 대해서 이제 역시 상태 벡터고, 그리고 a는 이 시스템 행렬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이제 내부 동적 상태가 이제 농축이 되는데, A를 좀잘 도출하는 게좀 핵심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B는 입력 행렬이고, 그리고 여기 U는 이 시간 T에서의 입력 벡터입니다. 그리고 이 출력 방정식에서는, 이 T에서의 출력 벡터고, 이 C는 이 출력 행렬이 됩니다. 그리고 그 상태가 출력에 미치는 영향을 나타내고, 그리고 이 D는 이 직접 전달 행렬인데, 입력이 출력에 직접 미치는 영향을 나타냅니다. 근데, 여기 시스템에서도 뭐 대부분 요거를 이제 0으로 두거나 약간 무시할 수 있는 값으로 둔다고 하고,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뒤에 리커런트 모델이랑 그리고 콤볼루션 모델을 도출할 때, 이 부분을 이제 초기 상태 뭐 0으로 두고 도출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런 식이 있고, 그래서 이그 상태 방정식으로 이제 목표는 이제 긴 시퀀스를 효율적으로 이제 모델링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상태 공간 모델을 기반으로 해서 이 새로운 레이어를 구축해야 되는데, 근데 이제 하기 전에 좀몇 가지 좀 배경 지식이 좀 필요합니다. 뭐냐면 이 컨티뉴스한 리프레젠테이션, 그러니까 요 시계열입니다. 시계열. 아, 시계열 연속형입니다. 그래서 요 연속형을 요 디스크리트하게 바꿔줘야 되고, 그리고 여기는 이제 리커런트 프레젠테이션이랑 컨볼루션 프레젠테이션이 이렇게 있는데, 이두 개의 구분은 데이터가 이제 어떻게 입력되는 거에 따라 좀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데이터가 이렇게 순서대로 토큰형으로 입력이 된다 그러면은 이 리커런트 리프레젠테이션이 구현이 가능하고, 그리고 이한 번에 모든 데이터를 볼수 있다 그러면 이 K가 커널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컨볼루션 리프레젠테이션이 여기서 도출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 A 행렬을 좀 정의하기 위해서 뭔가 논문이 있고, 그리고 이 컨티뉴스한 이 데이터 그 모델을 이 디스크리트하게 만들기 하기 위해서 또 나온 모델이 있습니다. 아니, 그 논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논문이 좀 선행적으로 이해가 돼야지 이 전체적으로 좀 진행이 돼야 이해를 할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스테이트 스페이스 모델 공식은 위 앞서 본그 공식이랑 이렇게 똑같이 생겼고, 히퍼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요게 그 논문 제목입니다. 아이텅스 논문 제목이고, 그래서 이전에 연구에서 이 상태 공간 모델이 실제로 굉장히 낮은 성능을 보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직관적으로 생각해 보면은 이제 뭐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이 시퀀스 길이에서 약간 뭐 그레디언트 폭발, 그러니까 그 기울기 감소 뭐 요런 것들을 좀 겪었을 것 같고, 그래서 요거를 좀 해결하기 위해서 그 고차 다항식을 이용한 프로젝션 연산이라는 히포 이론을 개발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히포가 그러니까 히스토리를 기억할 수 있는 상태를 만들어야 하는 게 목표고, 그리고 아까 그 전에 보셨던 그 XT를 가능하게 하는 이 특정 행렬 A를 정의하는 겁니다. 예, 요 A를 정의하는 겁니다.
A를 정의하는데, 요게 이제 희포 행렬이라고 되고, 아, 제가 여기 수식은 따로 안 적어 놨는데, 또 희포 행렬 수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 원래는 기존에 잘안될 때는 무작위 행렬 A를 썼다고 합니다. 근데 이 희포 A를 수정하는 것만으로도 그 mnist 그 벤치마크에서 한 60%에서 68%까지 개선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좀 행렬이니까 좀 약간 계산하기도 쉽고, 약간의 미분방정식으로 좀 간단한 구조로 도출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행렬의 주 목표가 뭐냐면, 히스토리를 대략적으로 재구성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이제 충분한 정보를 가진 상태로 과거 히스토리를 압축하는 역할입니다. 그래서 직관적으로 설명하면은, 이제 행렬 자체가 히스토리를 기억하는 그런 히든 스테이트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그 르젠드르 다항함수 개수를 추적해서, 그러니까 네, 그래서 그 이전에 좀 모든 히스토리를 근사할 수 있게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 빨간 선이 우리가 이제 근사하려는 그 곡선을 나타내고, 까만 이 fx 상태가 그 히든 스테이트 값들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각각 이제 파란색으로 표시된 값들이 르젠드르 시리즈에서 이제 요소에 대한 그 개수로 그 나타나게 되고, 그게 그 요렇게 정리가 됩니다. 그래서 히포 행렬이 이제 이 개수들을 각 단계마다 이제 업데이트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래서 요 A를 정의하는 논문이 따로 있고, 네, 간략하게 이렇게 한번 살펴봤고.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문제가 뭐냐면, 이첫 번째, 이 연속형에서 이 디스크리트한 상태로 만드는데 또 과정이 필요합니다. 아, 그래서 이산화 하는 데는 그 지금 여기가 이제 연속형 방정식이고, 그리고 이 A 다시 대시와 이 B 대시가 그 이산화된 매개 변수입니다. 그래서 이제 출력 시스템 그 YT도 이제 그 이산 시간 단계에서 계산할 수 있는데, 이 오일러 방법으로 이산화하기도 합니다. 이산화하기도 하고, 근데 여기 논문에서는 이 제로 홀더 규칙을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도 사실 제가 많은 수학적 증명이 있는데, 대부분 그 네, 생략하고 딱그 핵심 되는 것만 딱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이산화 규칙이라고 있는데, 그래서 그걸 이용해 가지고 그 제로 오더 홀드를 이용해서 네, 이렇게 이산화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이 델타 값들은 이제 그레디언트 디센트를 통해서 그 이제 훈련되는 값들입니다. 매개변수라고 아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안에 이제 이런 것들이 다 훈련되는 값들이니까, 이 A 값, A 행렬, B 행렬, 그리고 요 델타 값들이 훈련되니까 이산화된 요 대시 값들을 네, 이렇게 도출해서 사용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두 가지 과정이 이제 됐을 때, 이 상태 방정식에서 리커런트 컴퓨티션 연산이 가능한데, 일단 요 상태에서 일단 초기 상태를 0이라고 일단 가정해 보면은, 리커런트라고 하면 일단 히든 스테이트가 계속 안쪽에서 이렇게 밖으로 도는 거니까, 일단 여기 00을 넣으면은 네, 요 상태가 됩니다. 요 수식이 나오고, 그리고 H 값이 여기 들어가서 다시 Y 값으로 여기 들어갔을 때, 요 H 값들이 계속 이렇게 리커런트하게 돌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RNN 모델이고, 이 형태로 같이 이렇게 도출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 수식에서 이제 히든 스테이트에 집중해서 이게 보시면은 계속 그 값들이 누적해서 가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컨볼루션 연산을 그 도출하는 데는 어떻게 하냐면, 일단은 RNN이랑 이 RNN 컴퓨티션이랑 이 컨볼루션 컴퓨티션에서 차이가 이 데이터 들어가는 데이터의 그 차이입니다. 그래서 토큰 형태로 데이터로 들어가게 되면은 이 RNN 연산으로 이렇게 도출이 되고, 만약에 데이터 전체를 볼수 있는 연산 그 상태다 그러면은 네, 이렇게 컨볼루션 컴퓨티션으로 연산이 됩니다. 수식은 똑같고, 그리고 이 H 기본 상태에서 이 Y 제로 값에 계속 이 값을 대입해 보면은 이 Y 제로 Y1이 요렇게 이 C와 요렇게 묶어서 이 X와 그리고 이 행렬 간의 연산으로 정리가 됩니다. 그래서 Y2도 역시 이 C의 행렬과 X 값의 연산으로 이렇게 정렬이 되고, 결국에는 요 연산을 요렇게 도출할 수 있는데, 요게 이 컨볼루션 연산의 그 수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게 직관적으로 감은 잘안 오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한번 보면은 연산을 보면은 이 수식이 위에서 보신
요 수식이고, 그리고 컨볼루션 연산이라고 하면은 이 커널이 있어야 되죠. 그래서 x값에다가 커널, 그러니까 이 행렬들을 이렇게 다 묶어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 x값, 그 초반에 패딩을 넣고 이 초 y값, y0를 이렇게 도출하면 그 요걸 묶은 게 이제 커널이겠죠. 커널 값을 넣고 그두 번째 값도 이렇게 도출하고 세 번째 값도 도출하고 결국에는 보면은 연산되는 형식을 보면은 직관적으로 컨볼루션 연산이 맞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그 이 상태 방정식에서 이 리커런트 그 컴퓨테이션이랑 이렇게 컨볼루션 컴퓨테이션을 이렇게 도출하고 요 상태에서 근데 이제 좀 한계가 있었다고 합니다. 한계가 있었는데 이런 병렬 그 컨볼루션 연산은 일단 데이터가 한 번에 들어오니까 병렬 처리가 가능했고 이제 출력 커널과 입력 커널에만 의존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리커런트 같이 이제 이전 커널이라는 그러니까 값이 누적돼서 들어오는 상태 아니죠. 그리고 이제 커널을 구현한 과정에서 이 계산 그리고 메모리 측면에서 비용이 많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리커런트 컴퓨테이션에서는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그런 이제 기울기 소식 폭발 문제가 늘 생존해 있었고 그리고 이게 트랜스포머가 이런 긴 시퀀스 처리에 비효율적이다라면서 나왔는데 리커런트 컴퓨테이션에도 똑같은 문제를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여기에서 이제 이 핫해져서 제가 이 논문을 접했을 때는 이런 연구가 된 상태였고 그리고 이 개선책으로 봤을 때는 일단 요 장표가 아니라 요거부터 일단 먼저 보면은 이런 표준 입력에서는 입력과 출력 요소 사이에 이런 일정한 간격이 있기 때문에 뭐 리커런트와 컨볼루션으로 충분히 해결이 된다고 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 오른쪽 상단에 보시면은 셀렉티브 커피 작업에서는 입력이 이런 무작위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간격이 무작위라는 거죠. 그러면은 뭔가 이 데이터를 기억하거나 아니면은 좀 무시할 수 있는 이런 시퀀스적인 변화를 가진 모델이 필요합니다. 요런 한계점이 있고, 그리고 밑에 보시면은, 인덕션 헤드는, 여기에서 이 뒤에 것을 이제 중요도를 가져서 이렇게 추론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익히 하는 그런 대규모 언어 모델에서 필수적으로 사용되는 그런 능력들입니다. 트랜스포머가 가진 그런 능력들이 있어야지 결국에, 이 모델의 한계점들이, 간파되는데, 그래서 여기서 이제 집중한 게 뭐냐면, 약간 하드웨어적으로 좀 접근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GPU 메모리에 보니까 계층적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GPU, 그리고 SRM, 그리고 DRAM. 그래서 여기 이제, DRAM이라고 하면은 하이 밴드 와이드 메모리로 일단 뒤에 계속 명명하겠습니다. 그래서 위로 갈수록 상대적으로 느리고, 이 아래로 갈수록 좀 빠르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걸 좀 적용해가지고, 커널 디퓨전을 일단 그 방법을 적용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드웨어적으로 접근한 게 이제 커널 퓨전, 그리고 병렬 스캔, 재계산, 요 세 가지 방법으로 접근을 했는데, 그래서 요 기술들을 일단 하나씩 살펴보면은, 일단 여기, 기존에 이게 이제 상태 스테이트 모델입니다. 상태 스테이트 모델이고 여기서 이제 타임 인뷰런스 시간 불변 리커런트와 컨볼루션 도출한 것까지 저랑 앞에서 본 부분이고 여기에서 이제 시도하는 부분이 이 배치 사이즈를 넣어가지고 이 BL, DN 그러니까 이 B가 배치 크기고 L이 이제 시퀀스 길입니다. 이 D가 입력 벡터의 크기 그러니까 트랜스포머에서 그 D 모델과 동일한 겁니다. 그리고 이 N이 은닉 상태 크기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요게 요렇게 되면은 이제 좀 시간 불변에서 시간 배리어블한 상태로 할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거를 어떻게 했냐 보니까 이 GPU 모델을 계층에다가 이렇게 적용했는데 그래서 요거를 한번 좀 보면은 우선 이제 텐서 연산을 한번 좀 떠올려 보면은 텐서 연산이 GPU의 뭐죠? SRM에 이제 텐서를 로드하고, 그리고 연산은 이제 GPU에서 연산이 되겠죠? 그리고 결과를 고대역폭 메모리, 그러니까 SRAM, SRAM, 그러니까 HBM에 다시 저장하는
이런 순서를 가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연산을 세 번 하게 되면은 그 HBM에서 SRM으로 로드하고 HBM에서 SRM으로 이렇게 로드하고 그리고 그 CUDA에서 연산을 하겠죠. 이렇게 연산을 한 다음에 다시 HBM에 이렇게 저장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그 텐서 연산을 할 때도 똑같이 이 과정을 거치는데 그냥 이렇게 왔다 갔다 하게 된다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 지연되는 게 GPU 연산은 굉장히 빠르다고 합니다. 빠른데 여기서 왔다 갔다 하는데 요 때문에 네, 그 지연이 생기는 거에 착안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메모리 계층 구조를 활용해서 그 이 부분을 좀 타파한 거 아니 그 뭐죠? 성능 개선을 시도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 델타랑 A랑 B, C를 느린 HBM에서 빠른 SRM으로 직접 이렇게 로드하고 그리고 여기에서 이 이산화 작업을 합니다. 그리고 다시 이 BLD만 최종 출력인 BLD만 HBM에 다시 쓰고 그리고 이 방법을 이용해 가지고 좀 계산 효율성을 높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정리하면은 느린 HBM에서 빠른 SRM으로 그 이런 작업을 효율성을 도모했고 그리고 SRM 크기가 SRM 크기가 이 BLDN 요거를 여기서 이산화 작업을 해서 요 A-와 B-대시 연산을 이렇게 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기법이 리컴페티션이라고 합니다. 요 재계산이라고 하는데 딥러닝 모델이 훈련될 때 이제 모델이 이렇게 지금 이렇게 노드로 변환해서 보면은 역전파를 수행할 때 각 노드에서 그 기울기 계산하기 위해서 그 순전파 단계의 출력파 값을 캐싱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순전파 동안에 이 활성화 값을 캐싱한 다음에 역전파 동안에 이걸 재사용하는 구조라고 하는 점에서 구조를 착안해가지고 다시 이제 거기를 이제 GPU를 떠올려 보면은 그 HBM 쪽에 저장한 다음에 역전파 중에 HBM을 다시 이제 복사해야 되는 게 이런 걸 이제 비효율적이라고 본 거죠. 그래서 그냥 순전파 단계의 출력값을 그냥 캐싱 단계를 제외하고 그리고 역전파 하는 중에 재계산을 한 게 더 빠르겠다라고 판단한 겁니다. 그래서 메모리 요구 사항도 줄이고 그리고 재계산이라는 게 고전적인 기술이라고 하는데 요거를 적용해서 성능을 높였다고 합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그 퓨전 셀렉티브 스캔 레이어에서는 약간 플래시 어텐션을 적용한 이런 트랜스포머와 동일한 효과를 가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구조를 보면은 요게 이제 기존의 그 스트럭티드 SSM 그리고 요게 이제 최종적으로 맘바 그 셀렉티브 SSM입니다. 그래서 요게 그 유연하게 통합될 수 있는 이제 독립적인 시퀀스 트랜스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일반적으로 알려진 요 선형 어텐션에서 영감을 받아 가지고 그리고 MLP 계층을 붙여 놓고 요 MLP 계층을 붙여 놓고 그리고 이제 블록을 좀 이렇게 교차식으로 받아 가지고 이 위에서 레이어를 쌓아 올려서 이렇게 아키텍처를 끝에 단순화한다고 합니다. 네, 이렇게 하고 그래서 이제 성능을 개선시킨 게 기존에 이 전통적으로 이분들이 했을 때는 accuracy가 굉장히 낮았는데 GPU를 이용해 가지고 그 기법을 적용했을 때는 97% 그리고 99% 막 이렇게 나오고 그리고 이제 시퀀스 길이에 따라 이 정확도를 테스트했을 때는 거의 뭐 트랜스포머와 비견될 정도로 좋다고 합니다. 여기에서는 이제 맘바가 거의 뭐 최상위를 달리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반응 속도에서는 이 복잡도에 따라 반응 속도에서는 이 트랜스포머 뿔뿔 모델이랑 맘바랑 네, 두 개가 거의 제일 좋은 성능을 보이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까지가 제가 준비한 마지막입니다. 긴 발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